그는 핏땀을 흘리면서 아도나이, 아빠, 아버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고요? 아니요. 그 기도는 항복의 표현입니다. 그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의 사명을 수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에 항복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가 누구인지 너희가 이제 가서 증언하라. 그가 하실 일이 무엇인지, 누가 그들의 유일한 구원자인지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그 피땀 어린 기도는 메시아의 비밀스러운 비사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를 그들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증언하게 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제자들은 혼란스러웠고 너무 피곤했고 자고 졸았지만 오히려 매 순간 예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고 위로하셨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알아야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하셨고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와서 제자들을 깨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갈 때까지 아마 우리에게도 고단한 일, 위험한 일, 그리고 여러 번의 눈물과 아픔을 겪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이제는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 소리를 폭포처럼 들려주실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겟세마네의 동행들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선한 목자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